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천만한 공항을 보면 활주로가 해변에서 시작되거나 일반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거나 해발 약 3,000m에 활주로 길이가 고작 500m인 곳도 있다. 항공기의 발판이 되는 만큼 활주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항공운항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우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진다. 자동차 도로와는 다른 구조, 대기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길이 등 다양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활주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본다. 총 3개의 활주로를 보유한 인천국제공항. 세계 73개국 180여 개의 도시를 이으며 명실상부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자리잡은 인천국제공항은 30여 년 전만 해도 4개의 작은 섬에 불과했다. 1992년 첫 삽을 뜬 후 이 4개의 섬 사이는 메워졌고 8년 4개월 만에 축구장 7,800개 크기의 우리나라 최대 국제공항으로 재탄생됐다. 그리고 20년 연간 40만 회의 항공기 운항, 국제 화물 세계 3위, 국제 여객 세계 5위 달성,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회 최초로 12년 연속 1위 차지. 20회 동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인정받으며 2개의 여객 터미널과 3개의 활주로를 갖추게 됐다. 네 번째 활주로 공사가 한창인 인천공항. 우리나라는 3,750m, 4,000m에 달하는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활주로 길이는 이를 이용하는 기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책정되는데 이 중 핵심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활주로 길이를 늘린다고? 그 이유는 대기온도가 높을수록 비행 이륙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륙 시간이 길어질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한데 비행 추진력은 엔진이 주변 공기를 빨아들인 후 여러 번 압축해 고압의 압축 공기로 만들고 연료를 분사, 혼합한 뒤 폭파시켜 그 힘으로 엔진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떨어져 비행기가 빨아들이는 공기량과 압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륙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더 오래, 멀리 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20-30년 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3도 정도 높아질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의 제3-4활주로 길이도 책정됐다고 하니 오 신기한데. 길이만큼 중요한 것이 활주로의 두께. 언뜻 보기에는 일반 도로와 같아 보이지만 활주로는 일반 도로보다 3배 이상 두껍다. 최대 600톤에 이르는 항공기에 엄청난 하중과 충격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활주로의 두께는 무려 1m 내외이다. 또 활주로는 일반 도로보다 매끄럽게 유지가 되는데 이 또한 이착륙을 돕기 위함이다. 비행기는 적정 수준으로 미끄러져 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활주로 표면 마찰력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일정한 마찰력을 유지해야 한다. 매끄럽게 활주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는 활주로에 표기된 숫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혹시 눈치챈 사람? 전 세계 어느 공항에도 37 이상의 숫자는 없다는 사실. 도대체 숫자의 정체가 뭐길래 37 이상은 쓰지 않는 걸까? 그 정체는 바로 나침반 방위각. 조종사는 이 번호를 보고 방향을 살필 수가 있는데 나침반과 같이 북쪽을 기준으로 활주로 방향과 각도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다. 북쪽은 36번, 남쪽은 18번으로 이는 방위각 360도와 180도를 가리키는 것. 같은 방향에 여러 활주로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 뒤에 위치 이니셜을 붙여 구분하게 된다. 이처럼 활주로에는 안전을 위한 수많은 과학적 원리와 규칙이 숨어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광폭편대 포장 공법을 도입했는데 이는 활주로 중앙부를 시공 이음 없이 한 번에 포장하는 공법으로 활주로 포장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항공기 운항이 더욱 안전해진다. 더욱이 활주로 건설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았는데 인천공항은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공항 이용객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세계 최초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자율주행 전동차와 안내 로봇, 카트 로봇을 도입한 데에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스마트 방역 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입국 과정을 전면 디지털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얼굴, 지문 등 고유한 생체 정보를 통해 여권과 탑승권 정보를 하나로 결합한 SOC 디지털화 생체인식 서비스다. 최첨단 생체인증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출국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항공 보안은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여객 수속 시간도 기존 대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한 슬기로운 공항 생활을 기대해본다.